예,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사회 CBT 필기시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요 헤드 30개를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요 방사 압력하고 예, 방수량의 요 기준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방사 압력은 예, 100kPa 이상, 방수량은 헤드 한 개당 분당 8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들어가야 할그 말은 여기 100하고 8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예,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폭갱파의 요 전파 속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연소파라는 것은 0.03에서 예, 10m per sec. 여기 디토네이션, 폭갱파라고 하는 것은 연소 속도가 약 1000에서 예, 3500 예, m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갱파를 물어봤으니까 요 3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요 오존 파괴 지수가 예, 가장 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존 파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요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을 기준 물질 CFC-11이죠. 요 CFC-11이라고 하는 것은 CFCL3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요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요 하론 1301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 4번, 요 하론 1301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가죠.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요 황산 알루미늄이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요 기체의 그 주성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화학표에서 요 일종분말인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Al2SO4 황산 알루미늄하고 반응이 되면 요 NA2SO4 황산 나트륨 생기고 AlOH3 수산화 알루미늄, 그다음에 여기 CO2 생기고 여기에 18몰의 물이 결정으로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죠. 반응식 완결하려면 SO4, SO4, 3가 이놈이 3개니까 여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3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 Na가 6이 들어가죠. 자, 알루미늄 여기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탄소가 6개니까 여기 6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요 기체는 여기 CO2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자, 이 철분하고, 그다음에 요 금속분, 요 마그네슘은 이류연물의 예,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금수성 물질의 좋은 소화약재는 탄산, 수소, 염류, 분말소화기구요. 그 다음에 요,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팽창 질석이나, 예, 팽창 진주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적응성이 있는 그 소화설비는 요 탄산, 수소, 염류.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예,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물이, 물에다가 요 탄산칼륨을 갖다 보강시킨 강화액 소화약제죠. 그래서 물이 겨울철에 0도씨에 어는데 여기에다가 요 K2CO3 탄산칼륨을 갖다가 용해시키면 그 물에 어는 점이 0도에서 예,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25도로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즉 추운 지방 겨울철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강화액 소화 약제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물보다 점성이 있는 수용액 맞고요. 일반적으로 약산성했는데 물에다가 요 탄산칼륨을 갖다 그 용해시키면 그 pH가 약 12 정도 되죠. 그래서 pH가 요 7보다 7일 경우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죠. 자, pH가 요 7보다 크면은 알칼리. pH가 요 7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pH가 12가 되기 때문에 7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알칼리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요 약산성이 아니고 예, 알칼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7번 가죠. 자, 옥외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이 200배를 초과할 경우에 보유공지의 그 넓이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암기하려면 머리에서 쥐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답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정 수량의 요 20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는 예, 15m 이상 해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예,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공기 중에 요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하는 거. 자,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있죠. 자, 요거를 15% 이하로 낮추면 소화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질식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 원리는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요 냉각소화, 물을 갖다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가 물의 그 기화열하고 물의 그 비열이 크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거고, 다음에 요 질식소화라는 것은 산소의 농도 21%를 15%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억제소화라고 하는 것은 부촉매소화 또는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죠. 이거는 연쇄반응을 억제. 제거소화, 가연물성 물질을 갖다 제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산불화제, 화학반응기화제, 유전화제,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서 소화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제거소화 방법이죠. 다음 9번 가죠. 자,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종류가 아닌 거.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설비는 대표적인 것이 요 물, 분무죠. 그 다음에 물무 포소화설비, 그 다음에 요 불활성 가스, 그 다음에 그 할로겐 간 화합물, 그다음에 청정소화약제, 그다음에 분말소화설비가 예, 물 분무 소화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별도의 그 소화설비가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구조물 등의 요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펌프 설비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예,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펌프 설비를 요거를 신설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상치 장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요것도 예외사항이죠. 직경이 200mm인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200이 아니고 250mm 이상의 그 맨홀을 갖다가 신설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죠. 자, 여기 탱크 본체를 절개해서, 즉, 탱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일부분을 갖다가 띄어내고 다른 걸로 보수할 경우 이런 거는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탱크 저장소에
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건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유류화재, 요거 B급 화재죠. 표시 색상, 예, 황색인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B급하고 황색에서 2번이 바로 예,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의 분류, A급, B급, C급, D급, K급.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K급은 주방 화재죠. 자, 색표시는 A급이 백색, B급 황색, C급이 청색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자, 12번은 요 과산화 리튬. 자, Li2O2를 우리가 과산화 리튬이라고 하죠. 요게 물과 반응을 하면 LiOH 수산화 리튬 생기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겠죠. 여기 Na가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수소가 두 개 맞고요. 산소가 여기가 총 세 개죠. 여기가 두 개니까 여기 2분의 1. 그럼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여기 2. 여기 2는 예, 4가 되겠죠. 여기 2분의 1에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이게 수산화 리튬이죠. OH가 수산기죠. 그래서 이걸 수산하고 화합한 예, 리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그러면 산소가 되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주수소와 물로 소화하면 불가능한 이유는 요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예,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옥외소화전 6개가 있을 경우에 수원의 양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옥외소화전은 소화전 한 개당 방사량이 450 예,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우연물에서는 기준 시간이 30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그 13.5가 나오죠. 13,500 예, 리터가 나와요. 요걸 세제곱미터로 하면 13.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양은 요 13.5 세제곱미터에다가 옥외소화전의 개수인데 요거는 최소 두 개고 최대 네 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옥외소화전이 여섯 개 있으니까 네 개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최대. 그래서 옥외소화전의 요 수원의 양은 13.5에다가 4개, 요거 계산하면 54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소 등에서 요 소화설비 설치 기준 보면, 자, 수평거리는 옥내가 25m 이하, 옥외가 40m 이하, 스프링클러 1.7m 이하, 방사량은 옥내가 260, 옥외가 450, 스프링클러 80, 물분무가 20이죠. 자, 방사압력은 요 스프링클러만 100kPa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350kPa 이상이죠. 자, 옥내 소화전의 그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 최대 5개 260리터 퍼 분을 30분을 곱해주면 7.8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수원의 양 계산하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분말 소화약제 분류가 옳게 연결된 거. 자, KHCO3 탄산수소 칼륨. 이건 이종 분말이죠.
자, KHCO3 2종분말하고 요소하고 더한 거, 요건 4종분말이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제1인산암모늄 중 3종분말이죠. 자, 여기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요건 1종분말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15번에 마른 모래 삽 한 개를 포함한 50리터의 소화 능력 단위. 예, 마른 모래는 50리터 반드시 삽 한 개를 갖다 예, 포함을 해야 되죠. 비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0.5단위죠.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요 팽창 진주암은 요 80리터가 삽 한 개를 포함한 거 0.5단위. 요 두 개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른 모래 50리터, 요건 0.5단위가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포소화 약제 혼합 방식을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여기 가압수에 의해서 약제 탱크에 대한 압력, 즉 가압수라는 말이 나왔죠. 다음 이쪽에 보면 이게 벤츄리관이죠. 벤츄리관의 요 벤츄리 작용, 요게 나오면 예, 프레저 프로포셔너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보면 요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항상 펌프에서 요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요게 나오면 펌프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요 벤츄리관의 요 벤츄리 작용하고 펌프 가압수 나오면 예, 프레저 프로포셔너죠. 그 다음에 요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만 나오면 요건 라인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별도의 압입기, 압입용 펌프가 나오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면 돼요. 다음은 17번 가죠. 자, 황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거. 자, 황이라는 것은 이류연물이죠. 그래서 요거 이류연물은 다 환원제예요. 이 환원제는 산화제하고 절대 같이 혼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에요. 산화제하고 혼합하면 폭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건축물의 요 1층하고 2층만 방사 능력 범위로 한다는 거죠. 즉, 건축물이 있으면 여러 층이 있으면 이 바깥에 보면 옥외소화전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옥외소화전은 요 1층하고 2층을 갖다가 방사 범위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옥외 소화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옥외 소화전 설비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옥외 소화전 그 설치 대상은 1, 2층의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예, 9,000제곱 이상이면 옥외 소화전 설치 대상. 여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지정 수량의 요 750배 이상의 요 특수가염물 저장 취급.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거. 산화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석탄하고, 그 다음에 요 건석류. 요 기름걸레가 잘 나오죠. 또 산화열 발생할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바로 요 건석류,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요건 분해열, 목탄은 흡착열, 퇴비나 먼지 같은 경우는 예, 미생물열이죠. 여러분이 산화열
석탄, 건석류, 요 금속분, 기름걸레. 분해 열은 다 오류연물이에요. 그러면 요 흡착열은 활성탄이나 목탄, 미생물열은 퇴비나 먼지에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0번 가죠. 자,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에 경보설비,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죠. 2번이 바로 답.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은 지정수량 요 100배 이상,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